네, 안녕하세요. 한국 남자들의 동건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한국 남자들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자체가 한국 남자들에 대한 흔한 오해인데요. 제가 네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왜 오해인지 여러분들에게, 뭐 오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국 남자분들은 정말 일을 많이 합니다. 혹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을 하고 싶어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함으로써 좀 돈도 벌고 또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 여자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왜 데이트를 하면서도 일을 하냐, 왜 일을 오후 6시가 지나도 일을 하고 있냐, 또는 뭐 공부도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 똑똑해지거나 뭐 엄청 이렇게 지식인이 되거나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공부를 하는 양 자체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복지가 그렇게 잘 돼 있는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단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돈이 없어. 실제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미래에 이제 가족이 생겼을 때 그때도 돈이 있을까? 없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복지가 그렇게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꾸준히 벌기 위해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학교도 사실 취직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 같은 경우에 데이트를 하면서도 공부를 하거나 데이트 자체를 공부를 하는 거 아니면 일을 같이 하는 걸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한국의 복지 제도라던가 아니면 한국 사회적인 분위기상 남자들이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놀고 먹는다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게으르다고 느낄 정도로 움직이지 않으면 되게 안 좋은 느낌을 받아요. 개인적으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도요. 또 두 번째, 돈을 좋아한다. 이것도 사실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사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특히 한국 남자들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한국에서 데이트 문화 자체도 더치페이라는 문화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요즘 들어 생기고 있지만 요즘에 좀 많이 생겼죠. 사실 많이 생겼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이제 더치페이가 아니라 남자들이 내는 무조건 내는 문화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더라도 여자들은 집에서 이렇게 가정주부를 하고 남자들이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고 했던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한국의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 때문에 남자들이 사회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살기 불편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꼭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를 결혼하면 좋은 점 절대로 굶어 죽을 리는 없다. 한국 남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한다라는 거. 근데 안 좋은 점은 그렇기 때문에 일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돈을 밝히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부모님의 의견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이제 외국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반대를 했다. 그러니까 뭐 관계를 반대했다 내지는 남자친구가 부모님이 시켜서 이걸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유교 사상이 강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뭐냐면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길러줬으니까 거기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을 해주고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 굉장히 존중을 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이 뭔가 이제 반대를 하거나 지금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 남자뿐만 아니라 한국 여자들도 거기에 대해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어떻든 간에 일단 그 어른들 내지는 뭐 부모님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모님 시키는 거를 하냐? 뭐 또 사실 그건 아니에요. 부모님 시키는 걸 무조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신에 자기가 가진 생각이 있더라도 부모님의 의견을 꼭 존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하면 이런 뭐 한국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부모님이 하는 얘기랑 자기가 하는 생각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 중간에 타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보통.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왜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저조차도 사실은 조금 제 의견만 주장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뭔가를 얘기를 하면 그거를 이제 최대한 설득해서 제 의견으로 이렇게 넘어오게끔 하는 경향이 강한데 다른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있고 이제 부모님이 있다고 하면은 이 중간을 하던가 아니면 부모님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어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근데 그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국이라는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근데 반대로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면은 여자친구 의견까지 수렴을 하거든요.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속을 알 수가 없다. 맞습니다. 한국 남자들 속을 알 수 없죠. 근데 사실 어떤 남자들이건 간에 전 세계 남자들은 사실 속을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실 이 속을 알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한국 남자들은 사실 겉으로는 약간 성적인 내용을 싫어하는 척, 그러니까 성적인 대화나 성적인 행동을 싫어하는 척 하는데 실제로 이제 단둘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밤에 이제 뭔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좀 놀라는 경우가 있다. 외국 여자분들이 한국 남자들을 만날 때 보통은 되게 남자가 되게 순수하고 순진한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잠자리를 갔거나 그럴 때 뭔가 되게 변태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도 좀 오해가 있고 아니면 좀 풀어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좀 그런 성적인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한국에서는 일단 성매매 불법이고요. 이제 포르노 같은 것도 불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남자들이 성적인 욕구를 분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한국 남자들이 성적인 걸 분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한국의 문화적 특징상 심지어 이런 성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는 게 금기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성적인 대화나 성적인 이야기 를 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 구조상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을 굉장히 심하게 제어하는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이 아무리 그런 것들을 조절하고 제어하더라도 일반적인 남자들보다는 조금 과한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다라는 나쁜 쪽으로 행동한다기보다는 항상 여자분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아마 되게 불쾌하시거나 그런 감정은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다만 다른 남자들보다는 조금 정열적이다 혹은 더 원한다 이런 느낌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문화적인 특징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남자들에 대한 오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오해일 수도 있고 오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부모님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근데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런 모든 것들 이면에는 숨겨져 있는 문화적인 특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때 꼭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혹시나 뭔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 풀리지 않은 오해가 있다면 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라도 여러분들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남자들의 동건이었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